아차산 생태공원으로 왔습니다. 네. 인어공주. 아차산 등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. 와, 갑옷. 길이 작은 길도 되게 많아서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, 그래도 정규길, 큰 길로 따라서 올라갑니다. 1.5km 적어야 되는구나. 이렇게 해서 아차산성입니다. 이곳에서 온달이 전사해서 평강공주가 데려갔죠. 고구려정입니다. 고구려정 예쁜 모습입니다. 이마지 광장에서 본 풍경입니다. 이제 강동구 쪽입니다. 하남시 아차산 오보루 지납니다. 저기 용마산 있네요. 아차산 산보루 꽃길입니다. 정상 다 왔습니다. 아차산 정상 도착했습니다. 점심을 먹고 다시 내려갑니다. 이따가 저 용마산으로 내려가려 합니다. 아차산 사보루. 고구마. 와, 저기가 용마산. 내가 엄마 나도 별로 안 싫어. 엄마 그럼 나 줘. 그거 예? 암벽 등반입니다. 헬기장입니다. 이제 용마산으로 이쪽으로 갑니다. 와, 여기 정말 시원하네요. 저기 아차산부터 올라와서 용마산으로 올라갑니다. 용마봉 348m. 와, 저 사람은 저거 끌고 여기까지 오느라 진짜 힘들었겠다. 용마산 창공. 와, 와, 여기는 경사가 급하고 길이 안 좋습니다. 길이 많이 험하네요. 용마산 육부루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시내 풍경입니다. 와, 용마산에서 내려가는 풍경도 굉장히 좋네요. 드론으로 내려다보는 그런 기분입니다. 네, 이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. 용마산 폭포공원으로 갑니다. 토끼도 있네요.
또 걸어봅니다. 예전 계족산 황토길처럼 축축하진 않은데 그래도 맨발로 가기에 좋네요. 하나도 묻어나지도 않고.